와. 짠. 이것은 배터리. 이것은 휴대용 충전기. 자, 이제 뭐부터 뜯어보실 건가요? 저요? 아바타죠. 손님이 오십니다. 네. 방바타가 왔습니다. 방매의 아바타, 줄여서 방바타. 영접, 아바타 영접. 오, 짠. 근데 그냥 막 뜯어도 되죠? 그럼요. 그 너무 비닐 뜯을 건데 왜 그렇게 열은 거야? 그치? 쭉 올리시면 오. 오! 하나는 아바타, 하나는 고글입니다. 짠! 자, 열어봅시다. 어떻게 열어놓은 거지? 손으로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아래쪽 보시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래 보시면 스포가 있습니다. 뭐 처음엔 다 이렇죠 뭐. 아니, 처음에 안 그랬어요.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겁니까? 이거 좀 어렵게 되어 있어. 됐다. 이렇게. 기대, 기대, 기대.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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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새 거. 완전 신나. 완전 신나, 완전 신나. 배터리. 그거는 아마 안 쓰게 될 거예요. 네, 뜨지 마요, 그럼. 요건요. 어, 다 뜯어요. 이건, 어? 안 써도 되는 것들이다. 안 써도 얘네는. 되는 것들이요. 구성품은 설명을 해줘요. 구성품 뭐 들어있어요? 어, 구성품은 이거 프로파나 들어있고요. 그 프로펠러 안에 네. 그 나사 조이는 오. 렌치도 같이 있어요. 그 안에. 보이죠? 네. 네, 있어요. 기역자. 네, 네, 아주 그리고. 미니 렌치, 육각 렌치 들어있고요. 케이블이요. 케이블 들어있고요. 왜 배터리인가, 이거? 아,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독이에요. 배터리는 여기 장착이 돼서 왔어요. 이거 그냥 뜯지 말아도 될까요, 그럼? 그렇죠. 네. 뜯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면 여기 플라이모 콤보를 샀기 때문이죠. 네. 두둥, 두둥, 탁. 신난데. 두둥 탁. 자, 이제 와, 나 이거 토끼가 이거 맨날 쓰고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 다 너무 멋있었는데. 구글입니다. 구글. 짠. 어, 나 떨어뜨릴 것 같아. 구글.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얌전히 모셔놓죠. 좀만 지나면 이제. 구글!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꺼내볼게요. 구글에 있는 구성품은 모두 다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닐을 팍팍 벗겨주겠어요. 오, 되게 많이 들어있어, 뭐가. 자, 뭔가면 모션 컨트롤. 네, 모션 이렇게 잡는 컨트롤. 건가? 아니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거네요. 네. 그러네요. 아바타 놓고 아짜도 모르는 인간. 요거 배터리, 배터리 고글 배터리고요. 아, 고글 배터리고요. 요거는 뭘까요? 그거는 짠 A2C 케이블이요. 젠더라고 하죠? 아, 젠더. 젠더입니다. 이거 뭐 렌즈 같이 생겼는걸? 그 렌즈는 따로 안 뽑으셔도 돼요.
네. 눈 나쁜 사람이 그 렌즈를 안경 대신에 쓰는 거예요. 오, 돋보기 같은 건가? 그렇죠. 눈 많이 나쁜 사람. 뭐 친절한 배려인데? 이런 것도 들어있네. 이렇게 내가 뜯는 방법을 몰랐어. 나 여기만 이렇게 뜯으려고 그랬는데 얘를 쭉 잡아당기는 거였어. 맞아. 그게 폼 패딩이거든요? 얘? 네. 얘보다 좀 더 부드러운 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건가? 똑같아. 같은 어? 거래요? 똑같아요? 똑같네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건 줄 알고 이거를 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이거는 판매하면 되지. 왜 판매? 같은 거잖아. 아니야, 내가 쓸래. 화장해가지고 뭔가 쉽게 오염될 수 있어. 하긴 그것도 말이 된다. 그치? 여자들은. 요것은 휴대용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충전기요? 이것도 그냥 넣어놓을까요? 아니, 이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계속 충전을 해야 되니까 사용할 거고요. 가방에 안 넣었네? 자. 오. 멋있어. 그치? 충전 도구고요. 4개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와. 한 번에 동시에 충전은 아닌데 꽂아놓으면은 알아서 하나 충전하고 다음 거 충전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또 다음 거 충전해주는. 이것도 비닐 뜯을까요? 네, 그거는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아, 계속. 아, 오, 이렇게 구해져 있는 거야? 우와, 멋진데? 배터리. 배터리도 멋있어. 또 배터리 하나 더. 그러면 모든 게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전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러면. 그게 무선 충전이 아니고요. 네. 그 위에 있는 데를 꽂아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은 꽂는 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띄어야 돼요? 아니요, 그거 띄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전선입니다. 꿀어 먹을 뻔했다. 모든 걸 힘으로 하시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꽂아요? 맞네. 이렇게 꽂는 거보다. 그렇게 꽂으면 되고요. 세 개 다 꽂으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통 그냥 눕혀놓죠, 이렇게. 아. 그 다음에 개 빼는 방법은 우선은 뒤에가 지금 빠졌잖아요. 네. 전원을 빼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원 빼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기체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체하고 연결되는 거, 전원을 연결하는 거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를 힘을 주고 누르고 뒤로 빠면 됩니다. 자꾸 힘을 주고 눌러서 좀 뻑뻑하죠? 힘을 주고 오케이 그렇게 빠면 돼요. 맞아. 꽂고 이제 요거를 콘센트에 꽂고 얘를 저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서 계속 충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여기 C타입 여기 꽂고 충전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충전해 놓으면 두 번째 거부터 충전하고 완충이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충전하고 그 다음 완충이 됩니다. 저거 할 동안 그럼 지금 할 것이 없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모션 컨트롤러. 그리고 얘도 고글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충전을 해야 돼요. 지금 세 가지. 얘 따로 쟤 따로. 얘는 거예요? 아니고. 얘네들은 전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 애들이고. 배터리 하나. 이건 누구 배터리? 고글. 배터리. 얘 배터리는? 얘 배터리는 내장. 아. 걔는 따로 내장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아, 이거 그냥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하면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해. 정품 충전기를 산 이유가 저게 65W까지 충전을 받기 때문에 65W로 밀어주는 그런 충전기가 필요해요. 60W인가 65W인가 하여튼. 이거는 뭐예요? 자, 지금부터. 이거 충전기인가?
요거 구글에 네.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아래인가? 네, 여기 전원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인가? 여기인가? 여기. 요거는 USB-C 타입이고요.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럼 요건가? 스티커 떼야 되나? 요거는 이제 터치 스크린. 아. 메뉴를 볼 때 터치 스크린을 사용해서 메뉴를 사용하고요. 요건가 그러면 요거? 이쪽이 어댑터 맞아요. 요거 빼시고. 어댑터를 꽂으시고. 그 다음에 전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글 배터리. 그럼 요렇게 두 개 충전해 오면 돼요? 네. 우선은 얘는 배터리가 여기 누르면 되거든요. 절반은 있네. 그래갖고 지금 당장 이륙은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연결해 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쪽에. 그렇죠. 얘가 위로 가게.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넥밴드도, 이 밴드도 연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DJI가 제대로 보여야 되겠죠? 이 몸은 DJI가 제대로 보이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잘한다. 그래갖고 쫙 붙여주면 되고 그쪽도. 됐고요. 고글을 쓰면 되고요. 네. 고글 쓰기 전에 요 안에 있는 햇빛 가리개가 있어요. 네. 요거를 빼면 돼. 그냥. 이 햇빛 가리개가 있는 이유는 햇빛이 들어가면 렌즈이기 때문에 내부가 탈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항상 그러면 내려놓을 때는 늘 햇빛 가리개를 하던지 뒤집어 놓던지 요겁니다. 제거합니까? 그쵸, 제거해야죠. 그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얘네 전부 다 고글, 아바타, 모션 컨트롤러 이거를 모두 다 연결을 하려면은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서 바인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연결 한 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대폰은 필요 없는데 한 번은 연결을 해야 돼. 자. 핸드폰 DJI 플라이 앱을 설치를 합니다. DJI 플라이 앱이 여기 없죠. 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DJI 플라이 앱이 앱스토어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네이버에서 DJI 홈페이지로 갑니다. DJI.com으로 가셔야 됩니다. DJI.com 여기 있네요. DJI.com 여기로 들어갑니다. DJI 아바타 시리즈 여기로 가고 아바타로 가볼게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서 DJI 플라이 앱 요거 안드로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무시하고 다운로드 받아갖고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무시하고 설치 해주시면 되고요.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DJI 플라이 앱은 설치만 하면은 한 번만 하면은 로그인하면 더 이상 쓸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일은 없습니다. SD카드 넣는 거 그 사이 알려줄게요. SD카드 여실 때 여기 자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자르시면 됩니다. 아바타 단점 중에 하나죠. 여기 SD카드 슬롯이 여기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딱 빼시고 올린 다음에 이거는 진짜 적응이 안 되긴 해요. 보이세요? 아이 멍멍아 무슨 좀 더 밝게 밝게 하니까 좀 보이죠?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SD카드 파란 면이 보이게 이렇게 들어간다. 왜 SD카드는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너무 좀 괴롭습니다. 이렇게 꼭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꽉 잘 닫아 주셔야 돼요. 유격이 그러니까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잘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USD카드. 그 SD카드도 자르는 데가 여기 써져 있죠. 자르라는 데 자르시면 되고요. 칼 쓰실 때는 늘 조심하세요. 사람 옆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 옆에 있는데 이렇게 자르다가 퉁 튀어나갑니다. 퉁 튀어나갑니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고글에 들어갈 거라 좀 용량을 작은 걸로 했어요. 64기가. 고글은 1080p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글에 들어가는 곳은 고글 전원 쪽, 고글 전원 쪽 말고 반대쪽에 보시면 이어폰하고 같이 낄 수 있는 SD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요. 요렇게 뒷면이 보이게 넣으셔서 꾹 눌러서 안 튀어나오게 요렇게 하시면 장착이 된 겁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지금요? 네. 회원 가입? 응. 거기 DJI. 어, DJI 회원 가입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로그인을 하시면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요때 집에서 남아도는 C타이 케이블 있죠? 여기 C2C네. 잠깐 전에. 자, 얼마 안 남았어. 남았어요. 자, 집에서 남아도는 이런 A to C, A에서 C로 가는 이 케이블 있죠? 요거를 준비를 합니다. A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동봉된 이 젠더를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C에서 C로 가는 거 됩니다. 이거로 휴대폰하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냥 C2C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휴대폰에 연결해 주시고. C2C 해도 상관없는데? 예, 상관없어요. C2C 해도. 여기 전원 바로 옆에 C가 있거든요.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켜야 돼요. 자, 안테나를 열고 이렇게요? 네, 위로. 어, 그게 다 연 거예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이거? 배터리 있는 예, 그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를 건데 여기에는 없어요. 키는 방법이 얘로 키는 거야. 오호. 한 번, 두 번 길게. 한 번, 두 번 길게 해서 불이 다 들어오면은 불 들어와 있죠. 그럼 준비된 거예요. 물 두 개 예,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디리링 하면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고글을 켰으니까 네. 고글을 보면은 안이 네. 보여요. 안이 보여요? 여기 보면은 불이 안 켜져 있지만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고글을 쓰면은 이제 그때부터 보여요. 그리고 고글은 요 아래 요게 눈 위치를 바꾸는 거. 눈 위치를 맞추시고 요거를 눌렸고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머리 길이는 한번 맞춰놓으면은 머리가 길 때는 좀 추하다. 머리가 길 때는 좀 이게 화면 보이죠? 네. 너 뭐를 만지라는 거야? 어딨어? 여기 뭐 오케이 요거? 그거로 눈 간격을 우선 맞추고 좌우로 아 그다음에? 간격이 맞힌 다음에 돌려서 초점을 맞춰요. 한쪽 눈 감고 하고 한쪽 눈 감고 하면은 그 맞는다는 느낌을 딱 올 거예요. 그 고글 위로 올려서 이제 보고요. 앞을 보고 아니 그 벗어봐요. 고글을 또 벗어요? 네. 그거 맞추는 것만 하고 오케이 그냥 머리 쓰고 있어도 되는데 벗으라며. 응. 자, 그 다음에 요걸 켜요. 어떤 거를? 그 DJI 플라이 앱 지금 자동으로 다 쳤는데 어 열어요. 네. 디제이 플레이블 여시고 여기다 놓으시면 얘 배터리가 없었고 좀 있으면 꺼질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활성화를 동의해서 활성화가 됐어요, 얘가. 이제부터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다운로드 펌웨어 그리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기체 연결 및 첫 비행 시작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누르시고 이제 기체를 검색 중이잖아요. 요거 배터리를 기체에 껴줘야 돼요. 그리고 기체에서 전원 넣기 전에 이 짐벌 보호해주는 이 케이스도 요것도 빼줘야 돼요. 요거 빼시고 요거 장착하시고 전원 켜봐요. 걔는 오케이 그렇게 접어갖고 빼면 되고 배터리는 이렇게 눌러서 넣고 누르지 않고 그냥 넣어도 돼요. 아, 그냥 딱 소리 나게 넣고 딱
불안하다. 딱 소리 났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그걸 꽂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원이 연결되는 거야. 그거 넣을 때 요 짐벌 안 잡게 조심해요. 짐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짐벌 잡고 이렇게 하면은 짐벌이 고장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네, 됐고요. 전원 넣는 방법은 요 뒤에 버튼 요 배터리에 있어 다 전원이 배터리에 한 번, 두 번 길게 한 번, 두 번 길게 됐습니다. 네, 켜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 또 꺼졌어. 자, 여기에서 전원 기체를 연결할 수 없나요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기다려갖고 이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줘요. 눌러. 페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기체 전원이 켜졌는지 확인하고요. 기체 연동 준비를 알리는 신호미 시작될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처음 연결하는 거라 지금 연결이 됐어요.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넘어왔어. 페어링 됐어요. 그 다음 조종기 모션 컨트롤러 얘할 거죠? 요거 모션 컨트롤러 눌러주고요. 그거 눌러주고 이제 똑같이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얘 전원 켜는 방법은 그쪽은 아니고요. 얘요? 그, 그쪽에 있는 두 번. 예, 한 번 누르고 길게 두 번. 오케이. 소리 나면은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션 컨트롤러를 연동이 문제 있나요? 라고 나오죠?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자, 연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간 거예요. 업데이트 실행하시고요. 이때 펌웨어 업데이트가 제법 오래 걸립니다. 집에 선풍기 있으면은 이왕이면은 여기다가 선풍기 바람을 쐬주는 게 좋아요. 네, 가죠. 다들 이렇게 집에 캠핑용 다들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거. 전원을 켜고 다들 하나씩 있어요? 선풍기를 켜서 선풍기 위에 올려놓으시면 오 신박하다. 이렇게 선풍기 위에 올려놓으시면 그냥 냉각이 됩니다. 열 받지는 않는다. 업데이트가 제법 오래 걸려요. 맨 처음 하는 업데이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보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멍자랑 멍자랑을 하시죠. 멍자랑? 우리 멍이는요? 꺼졌어. 배터리 끝? 이제 휴대폰만 찍어야 해? 응, 찍고 있어. 자, 멍자랑 하시죠. 얘는 멍멍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야. 사실은 사람이야. 다 알아들어. 아하. 눈치도 빠르고 얘가 좀 있으면 가끔 엄마라고도 해. 아. 저의 주식은 고구마고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요? 암컷이에요. 암컷. 딸입니다, 딸. 네. 아니 옷 입은 거 보면 모르시나? 아무튼 오늘 2루까지 2루해갖고 착륙 그거까지만 갑시다. 아니 그러면 나 좀 궁금해졌어. 이거 계속 이렇게 고글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고글이 유선이야 그럼? 그렇게 보면 되죠. 배터리가 따로. 보통 그래서 배터리 플라스틱을 여기다가 걸어요. 여기다. 아~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걸어놔죠. 이렇게. 네.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음흠. 얘는 이렇게 하고 앵기는 게 좋은가 봐. 이렇게 사람처럼 안 돼. 사람이라니까. 단서가 조금씩 나오지. 사람이라는 단서가. 뭐라는 거야? 지금 기체 활성화, 디자이 기기 활성화라고 이게 처음 연결했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거예요. 기체랑 RC랑 그리고 동의하시면 되고요. 기체 재시작 중 공식 홈페이지에서 케어를 샀으면은 뭐 따로 입력하는 거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동의를 하면은 케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활성화 성공이 됐죠. 완료하면 DJ 케어 플러스 요거 활성화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활성화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활성화. 그리고 업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거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 했던 업데이트가 큰 거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지금 고글 배터리가 20% 이상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하고 26부터 해볼게요. 여기 고플라이 있죠? 고플라이 하시면 한국어로 할 건지 이거를 고글에서 하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고글 지금부터 쓰고 해야 돼요. 네.
요 옆에 있는 잠깐만 좀 봐. 이렇게 앉아. 요게 터치패드거든요. 요거 터치패드 빼지고 가지고 움직여 보면은 그때 본 것처럼 움직여 보면 움직여집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이렇게 같이 보이거든요. 이 화면 보면서 알려줄게요. 그 한국어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래갖고 누르면 되고 다음 또 한번 누르면 되고요. 한번 터치가 그거예요. 다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눈 돌려가지고 초점 맞출 수 있다. 다음 그 다음에 저기 센서가 있으니까 쓰기 전에는 꺼져 있다 그거고요. 다음 햇빛을 보지 말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있는 거고요. 또 다음 터치 패널에 손가락을 밀어서 일부 제스처 시도 그래갖고 한번 움직여 보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갖고 쭉쭉 내려봐요. 뒤로 뒤로 아래로 아래로 곡을 튜토리얼을 해야 되나 봐요. 이게 맨 처음이라 그래서 그런가 봐. 그 다음에요? 그래갖고 이제 곡을 튜토리얼이에요. 여기서 바로 가기 메뉴 위에서 내리면은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봐요. 위에서 그러면 바로 가기 메뉴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이제 취소 한 칸 뒤로 두 손가락으로 탁 누르면 예 그러면 취소 다시 해봐요. 그리고 아래서 위로 하면 카메라 옵션 나오는 거.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취소하거나 하면 되고요. 예, 옆에서 쓸어내리면 메뉴가 나옵니다. 두 손가락으로 취소하시고요. 스크린 잠금은 두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은 스크린이 잠겨요. 한마디로 터치 패널은 실수로 움직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고 이제 터치를 다시 풀어줘봐요. 네, 이제 됐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러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튜토리얼이요. 맨 처음은 전부 다 해봐야죠. 가지고 움직임을 손목 스냅을 주라는 지금 얘기죠. 그쵸? 화면을 보면 손목 스냅을 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거고 다음 그 SD카드 넣는 곳을 잘 닫았는지 한번 보라는 거고요. 확인. 자 이제부터 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 왜 이 화면 나오지 했어. 그래갖고 이륙했다가 이동 안 하고 그냥 착륙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시동 거는 방법 빨간색 버튼을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빨간색 버튼이 어느 건지 알겠어요? 잠시 벗어가지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 건 두 번 누르면 시동. 자 그리고 지금부터 누르고 있으면 이동 이륙이 되고요. 이건 다 된 거예요? 어 다 됐어요. 지금 빨간색 뜨죠? 빨간색 뜨면 흐를 수가 있어. 갖고 나가서 하는 게 맞아.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시동을 켰잖아요. 네. 더블 클릭하면 시동이 꺼져요. 빨간색 메뉴에 있는 거. 따닥. 그러면 시동이 꺼져. 잠깐만. 이륙까지만 딱 한 번만 해보고 내가 바깥에 놓을 테니까 여기 있어도 돼요. N자가 빨간색이 안 돼 있죠? 네, 고글 배터리 부족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이륙했다가 그 착륙만 하게. 이륙하는 방법 말을 다 해줄게요. 더 빨간색 두 번 누르면 시동. 누르고 있으면 이륙. 눌러요? 네,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륙. 여기에서 다시 누르고 있으면 착륙. 이러면 착륙. 이륙하고 착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보고 이제 충전하고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어요 곡을. 사진 찍고 싶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어떻게 나왔죠? 이것도 아댑터 꺼내야 되고. 아댑터는 필요 없어요. 드론을 비행할 때 옆에 사람이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여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2C 케이블 있죠? 요거를 고글에 끼고 그 다음에 C타입 연결되는 휴대폰을 플라이 앱, DJI 플라이 앱을 실행시키고 꽂으시면 옆에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을 보여줘야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켰고 자, 다음 이제 고글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그렇게 끼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을 한 번, 두 번에서 키고 오케이. 그렇게 절묘하게 안 빼도 돼. 그거 빼시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켜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은 조종기. 자, 조종기. 조종기는 옆에 버튼 딱딱. 하나, 둘. 얘가 다 올라가는 거 보고 놓으면 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배터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올라가고 손을 떼면 돼요. 이제 차에서 날릴 때는 보통 내리기가 싫잖아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네. 얘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잘 잡고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고글을 쓸까요? 자, 고글 쓰시고요. 지금 위로 올라가면은 부딪히는 건 없어요. 아, 고글 낄 때 잠시만요. 네. 옆에서 같이 보는 방향은 여기 C타입 전원 바로 옆에 있는 C타입 케이블에 꽂으시고 디자이 플레이 뭐 어딨어? 뭐. 휴대폰. 아, 휴대폰. DJI 플라이 앱을 실행시키고 꽂아주면 됩니다. 그냥 꽂아도 자동 실행되게 해놨으면 바로 실행도 돼요. 자, 이제 비행하시면 돼요. 아, 간단하네. 자,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와,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오, 선명하다! 오, 날씨 되게 화창한가 봐. 자, 잠깐만. 배터리 설치 오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배터리를 꾹 안 눌러서 그래요. 잠시만요. 배터리 뒤에 부분을 꾹 눌러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살짝 떴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떴어요. 여기. 어머, 나 귀가 이상한가? 그래서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배터리 설치 오류는 풀리고요. 이거 눌러줄 때 짐벌을 안 잡고 누를 수 있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잡든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든지 짐벌 여기를 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태양을 보면서 갑시다. 태양. 오치. 5분 만에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 보는 이 화면은 눌러도 안 됩니다. 터치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녹화 한번 눌러봐요. 그 엄지손가락. 오케이. 그거. 이제 녹화됐고요. 여기 빨간 점이 되면은 녹화된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비행이 됩니다. 다시 쓸어 올려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이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빨간 버튼 두 번 눌러가지고 시동을 걸고. 어딨냐? 자,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이거요? 네. 시동 걸고 누르고 있으면 이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부터는 비행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알려줬듯이 자동차랑 똑같아요. 악셀을 밟으면은 땡기면은 앞으로 가고 올라가서 위로 해서 쭉 땡기면 잠깐만 너무 위로 봤다.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좀 아래로 내려봐요, 화면을. 그래가지고 안 돌게 좀 해봐. 오케이. 이제 보면서 비행하면 돼요. 땡기면 앞으로 가고 땡기면 지금 위를 보면서 땡기기 때문에 위로 갑니다. 아, 좀 올라가고 뭐 이 정도 올라가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곧 위면 그거 몇 메다 올라간 거 어디 나와요? 왼쪽 아래 보시면 H86 메다 올라가 있고요. 거리는 69메다. 150m까지 올라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충분해. 충분해, 지금? 그래갖고, 돌려봐. 화면 돌려보는 거는, 오케이. 잘하네. 그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풍속 빠름. 풍속 빠름. 괜찮아요. 그렇게. 어디로 가요? 이제 자유롭게 비행하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쯤이야? 오, 밑에 보는 게 제일 신나.
신난다. 아,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얘 왜 돌아? 그게 화면이 자, 좌로 돌아. 우로 잘 해봐요. 좌로 우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아, 이거 바람에 쓸려가는 건가? 바람도 있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HCC 핵이라고 신호를 증폭시키는 핵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86m 올라가고 69m 지나갔는데도 신호가 굉장히 안 약해요. 좋아요? 네. 날아다녀야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동영상만 봐가지고 외롭네. 음악이 안 나오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와, 나 좀 멀미 나, 지금. 어디로 갈까요? H자가 이륙한 곳. H자가 홈포인트. 아래 보시면 H자 사이트. 아, 아, 아. 지금 손을 가만히 못 있어갖고 그래. 기울어지잖아. 손, 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람 때문에 기울어진 거고 돌진 않죠. 여기서 H자 쪽으로 와봐요. H자 쪽. 아래를 봐야지, 아래를. 아래, 아래. 아니, 아니, 아니. 고개 말고, 고개 아, 말고. 예. H자 보인다. H자 보인다. H자, H자. 거기 H자. 쪽으로 오면 돼요. 이렇게? 응. 오, 힘들어. 그래, 땡겨야지. 땡겨야지, 앞으로 가지. 어디를 땡겨? 그, 악셀, 악셀. 오케이, 악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벗으면 돼요. 잠깐만요. 벗으면 돼요. 우선 벗어. 우선 벗어. 일단 벗어. 멀미 나. 이게 처음에는 멀미가 나. 속 뒤집어졌어 지금. 밥 못 먹을 것 같다. 속 뒤집어져. 두근두근거려. 너무 힘들어요. 기체부터 끕시다. 어때요? 멀미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나도 첫날에 이거 팔아버릴까 그랬잖아. 나 아까 곡을 벗을 뻔했네. 멀미가 너무 나서.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멀미가 나면은 멈추면 돼. 그리고 아, 나 멈췄는데 이거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요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도는 게 멈춰요. 그걸 아까 그렇게 주지. 나 이건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나도 까먹었었네 이걸. 세상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회전을 안 해요. 이렇게 해도 회전 안 하고 눌러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다시 한번 정지 버튼을 누르면 얘는 움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첫 비행 소감. 멀미가 일단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 정신이 너무 없어. 세상에. 근데 나 이제 H는 알았어. H만 문제. 알면 됩니다. H 동그라미. 그리고 집에 올 때 맞아 리턴 톰이라는 거 써도 되는데 착륙이 어려우면. 근데 이륙한 곳이 여기라 좀 위험할 수 있긴 해요. 네. 아무튼 다음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오늘도 연습해야지 집에서. 집에서 난리치마. 멀미 나. 눈을 못 뜨겠어 지금. 아직.